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의 강부자가 그간 말하지 못했던 충격 사실을 털어놔 많은 이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난 강부자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린 시절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던 강부자는 어릴 적부터 아주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 동네에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들은 소식을 부모님께 자주 알려드리고는 했고 또한 마당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작은 연극 공연도 자주 열곤 했던 활달한 성격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이후 성인이 되어 대학을 다니던 중 우연히 탤런트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당시 처음 응시했던 시험에서 놀랍게도 한 번에 합격해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강부자는 탤런트로 데뷔한 후 같이 몰려다니던 남자 탤런트 동기가 셋이 있었는데 바로 배우 최정훈과 삼이자의 남편 김관수 그리고 지금의 남편 이무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기수라서 방송국에서 마주칠 일이 많았는데 그때 이무건은 틈만 나면 강부자를 괜히 툭 치고 가곤 했습니다. 당시 주변 동료들은 무건이가 부자 좋아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강부자 역시 설마 하는 생각에 어머니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남자 동기 3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누구를 데려와도 이런저런 이유로 전부 퇴짜를 놓으시더니 그날 이무건을 보고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실하게는 생겼다며 허락 아닌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 강부자와 이무건의 집이 가까워서 두 사람은 같은 버스에 탈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버스 안에서 강부자가 이무건에게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묻자 이무건이 강부자 씨가 해야 나도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강부자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간 연애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뵈러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무건은 강부자를 서울 정릉의 한 골목길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인사를 가는 길에 웬 4살짜리 꼬맹이가 완전히 다 늘어난 러닝셔츠만 입고 아내는 발가벗은 채로 막 뛰어다니는데 그 아이는 강부자를 보더니 엄마 강부자 온다고 소리를 질렀고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남편과 24살 차이 나는 막내 시동생이었는데 심지어 집도 아주 어려워서 방 두 칸짜리에 동생들 6명이 쪼르르 앉아있는데 그때 강부자는 내가 이 집 기둥이 돼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지만 훗날 고백하게 사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자신이 철이 없었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한 강부자와 이무권은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1년 안에 백색 전환 옷기, 3년 안에 집 사기, 5년 안에 자가용 장만하기였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전세 10만원짜리 다다미방에서 첫 신혼생활을 하다가 첫 아이가 기어다닐 때쯤 전세 25만원짜리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 후 결국 첫 집을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에 장만하게 됩니다. 당시 한강맨션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공사장을 남편이랑 매일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라며 그렇게 하나하나 쌓으며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강부자의 남편 이무권은 이제 살만해지니까 아이가 이제 막 돌이 돼서 아장아장 걸을 때 아내 몰래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동료 여자 연예인과 호텔에서 지내며 사흘씩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 집에 와 계실 때도 사위가 보이지 않자 이 서방은 대체 언제 들어오냐고 할 정도였고 그럴 때마다 강부자는 남편이 술 약속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무권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웃고 돌아다니며 바람을 피웠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강부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방에서 팔짱 끼고 나와 택시를 타는 것까지 봤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아무 생각이 안 났고 남들 같으면 요란하게 기자들 불러서 울며불며 인터뷰도 하고 이제 같이 안 산다 그랬겠지만 자신은 절대 안 하겠다고 결심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빨간 립스틱, 담배, 이혼이다. 헤어질 거 아니면 용서해야 된다. 이 세상에 힘든 거 참아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남편의 지독한 외도에도 5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냥 참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부자는 만약 자신과 남편이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무권이 많이 참았겠지. 강부자가 좀 극성스러워 그 부인하고 사느라고 애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이 지금껏 너무너무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 겉으로는 웃고 선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신혼 때도 이 사람이 화가 좀 났다 싶을 때 한마디만 더 하면 항상 뭐가 날아왔다고 했고 재떨이를 던지면 장롱이 푹 들어가고 숟가락을 던지면 숟가락이 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송에서는 즐거운 척 모든 것을 참아내며 활동하던 강부자는 어느 날 고 정주영 현대 회장으로부터 통일한국당 발기인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강부자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일단은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항상 가는 단골 구두방에 갔더니 그 집 사장님이 국회의원 되셨던데요 라고 하자 강부자가 뭐라고요?
제가 왜요? 했더니 모르셨어요? 신문에 다 났는데라고 해서 알아보니 정 회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자리가 하나 생겼고 자신도 몰랐던 전국구 후보가 되어 국회에까지 입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부자는 자신의 인생 중에 국회의원을 했던 그때가 제일 후회된다고 하는데요. 강 부자가 국회에 입성하고 뉴스에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물건 좀 팔아달라, 불쌍한데 기부 좀 해달라 이러니까 거절을 못해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다 보니 정작 생활비가 거덜날 정도까지 되었지만 그렇게 한들 정치하는 동안 그녀는 안 좋은 소리만 잔뜩 듣게 됩니다. 게다가 강 부자는 연예계에 소문난 마담뚜라는 소문까지 나게 되면서 자신을 둘러싼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지저분하고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실체 없는 소문이 돌면서 자식들한테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대학생,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당시 강 부자가 정주영 회장에게 배우 신혜라를 소개시켜 주었고 정주영이 강 부자에게 3억을 주며 신혜라에게 전해주라고 했다가 강 부자가 중간에 몰래 2억을 떼어먹었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정주영 회장이 방송국을 찾아가 강 부자에게 재떨이를 던졌다는 황당한 소문이 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강 부자에게 엄마가 정주영 회장한테 재떨이로 맞았냐고 물어보는데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소문이 날까 싶었다며 기업 총수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 이병철 회장과 현대 정주영 회장이 강 부자의 팬이었으며 또한 강 부자는 무려 13년이나 농심 라면의 전속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농심 신춘호 회장이 별세했을 때 강 부자는 빈소를 찾아 신 회장님이 자신을 예뻐했다고 들었다면서 늘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춘호 회장뿐만 아니라 강 부자에게는 주변의 지인이나 동료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수십 년간 강 부자와 친자매처럼 지냈던 배우 김자옥도 60대의 나이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옥이는 비오는 날을 좋아해서 비오는 날에는 창 넓은 카페에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고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거나 봄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면 자옥이가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도 든다고 합니다. 또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전미선과는 사망 전날까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미선과 10여 년간 함께 연극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며 딸보다 더 딸 같은 후배였다고 밝힌 강 부자는 센스 있고 착하고 정열적이고 예쁘고 좋은 배우였는데 어쩌다 그렇게 우리랑 다른 세상을 갔다며 공연 후 소주 한 잔씩 먹다 보면 전미선이 이 차를 가자고 조르곤 했는데 술에 취한 전미선은 강 부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비고 뽀뽀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아서 연기 자문을 구하러 강 부자의 집으로도 자주 찾아오곤 했다며 고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 먹먹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젊은 시절 어려운 형편에 남편과 결혼하여 열심히 활동하며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남편은 신혼부터 한없이 외도를 하며 강 부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렇게 지내다 얼떨결에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었지만 안 좋은 소리만 듣게 되더니 그러다 자신이 연예계 뚜쟁이라는 황당한 누명까지 뒤집었어야만 했고 그것도 모자라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자매 같은 그리고 딸 같았던 후배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강 부자의 슬픈 인생. 이렇게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살아온 배우 강 부자에게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